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곳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도 재외선거 모의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에티오피아 현지 코로나 상황이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만큼 이번 모의 선거는 역대 최소 규모로 열렸습니다. 에티오피아 재외국민 270여 명중 모의 선거에 참석한 인원은 대사관 직원 단 7명. 같은 날 치러진 에티오피아 총선으로 치안 불안이 우려된다는 점도 모의 선거인단 규모를 축소한 이유입니다. 코로나 상황과 또한 실제로 오늘 이티오피아 총선이 있기 때문에 또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인원을 제한하여서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인원이라도 이렇게 모의 투표를 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도 문제지만 재외국민 모의 선거 등 사전 준비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건또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국가 면적은 대한민국의 10배에 달하지만 투표할 수 있는 재외 공간은 단한 군데뿐입니다. 지난해 열린 총선에는 전체 유권자의 약 25%인 69명이 투표했는데 감염병 우려에 장거리 이동에 대한 부담감이 겹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일단은 여기는 많은 재외국민들이 오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아디스아바바로 돌아오는데 비행기를 타도 며칠 걸리고 하니까 우편이나 전 이메일 등을 통하여 이걸 투표를 조금 더 편리하게 할수 있으면 저희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는 우편 시스템과 인터넷 통신망이 열악해 우편 투표나 전자투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YTN 월드 서준석입니다.